스폰서 김 씨는 김영준 부장검사에게 성매매를 시켜줬다는 사실까지 폭로했습니다. 성매매를 하던 날 술을 마신 서울 강남의 한 술집. 주차관리인이 김영준 부장검사의 사진을 알아봅니다. 아, 이분이요? 저희가 지금 찾고 계신 분인데요. 김영준 부장검사예요. 옛날에 좀 가로고 있을 때잖아요, 옛날에. 그 술집이 여기 그때 당시 이름이 가로고, 피팅이었어요. 네. 피팅 가로고. 접대 여성이 나와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술집인데 스폰서 김 씨와 김형준 부장검사가 자주 드나들던 곳입니다. 2016년 3월 3일 김형준 부장검사가 먼저 가서 파트너를 고르겠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. 찍고 스폰서 김 씨가 술집 마담에게 접대 여성들의 사진을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. 마담은 검찰 조사에서 이날 김형준 부장검사가 2차까지 갔다고 진술했습니다. 술값 조금 DC에서 35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. 김영준하고 다른 사람하고 2차도 갔는데 그 비용은 위 돈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따로 스폰서 김 씨가 아가씨들 계좌로 보내줬어요. 이날 김영준 부장검사와 스폰서 김 씨 그리고 두 명의 접대 여성은 청담동의 한 호텔에 투숙했습니다. 김 검사의 파트너였던 여성의 신원도 확인됐습니다. 자, 형준이 오빠 보냈던 애는? 110만 원씩 줬나 내가? 뭐 얼마지? 맞아, 107인가 120인가 줬던 것 같아. 스폰서 김 씨가 접대 여성들의 계좌로 성매매 대금 110만 원을 입금한 기록도 남아있습니다. 김영준 부장검사의 상대 여성은 호텔 방에 들어간 것과 스폰서 김 씨로부터 11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. 하지만 110만 원은 김영준 부장검사를 호텔에 데려다 준 대가로 받았을 뿐 성매매 대금이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. 혹시 김영준 검사님이라고 아십니까? 잘 모르겠는데요. 혹시 뭐 김 대표 혹은 김 부장이라고도 불렸는데요. 잘 모르겠어요. 지금 저희가 그 검찰 조서를 보고 선생님께 연락을 드리는 거거든요. 예, 선생님 그 진술도 저희가 다 봤고요. 네. 그래서 저 모르실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.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. 아, 직접 만나보신 적 없으세요? 기억이 잘 안 나요. 혹시 있었다 하더라도 오래돼서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. 아, 혹시 검찰 조사 받으셨죠?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. 아, 그러세요? 서부지검이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위 사실을 보고한 것은 5월 18일. 그 뒤 스폰서 김 씨의 폭로가 이어졌지만 대검찰청은 4개월 동안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.